안녕하세요. 연말정산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적공제에서 소득요건 10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듦므로 상담할 때 현장에서 즉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세무사무소, 그리고 회사의 격리 담당자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5분 특강 영상은 현재 유튜브 세무회계나라 채널과 네이버 카페 세무 격리 스터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영상과 기타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세무 격리 스터디에 많이 탑재되어 있으니 들어오시면 등급에 따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100만원이란 먼저 기본적인 거를 알아보겠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지만 기본공제 대상 요건이 되죠. 종합소득금액 플러스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여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죠. 즉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가 됩니다. 어, 용어 정리하겠는데요. 소득금액이란 단기순이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소득은 수익금액이라고도 하죠 즉 소득 또는 수익금액은 총 매출액의 개념이고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단기 순이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필요경비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어떤 경우가 소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있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입니다. 어, 이자소득은 특별히 필요경비가 없고요. 배당소득은 그로스업을 또 하기도 하죠. 이자 배당소득은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므로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은 0이 되죠.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적 연금은 조합과세고요. 연총 지급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공적 연금 소득 공제를 뺀 공적 연금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즉한 달에 43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 소득만 있다면 한 달에 43만 원 이하라면 당연히 공적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것이므로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1200만원까지 분리가세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을 하지 않았다면 분리가세를 선택한 것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이 되므로 소득요건 100만원을 충족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소득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필요 경비를 장부를 만들어야지만 알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만 가지고는 이익이 나올지 손실이 나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일단 연말정산할 때 인적 공제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중에 5월 달에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겠죠. 종합 소득세 신고를 그때 그 금액에 따라서 경정 청구 여부를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우리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일용직인지 일반 근로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일용직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요건 100만 원을 충족시키죠 어, 만약에 배우자가 일반 근로라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 급여 500만 원까지는 인적 공제가 가능하므로 총 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대략 질문을 해 보면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양 가족이 기타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빼고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 기타 소득은 특별히 필요 경비를 실제 필요 경비인 것과 60% 또는 70% 필요 경비 의제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필요금비의 의자인 것을 확인해서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죠. 또 특별히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적절하게 이렇게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경리스터디에서 연마정산 소득요건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